쉘처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쉘은 일반 모델링 프로그램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요. 일정 두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안쪽을 모두 파버리는 것이 쉘입니다. 안타깝게도 팅커캐드는 쉘 기능 자체가 있지는 않지만 도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쉘처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상자를요, 안쪽을 정확하게 파버리면 되죠. 가운데를 정렬을 시켜서 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 두께를 남긴 상태에서 가운데가 파지게 됩니다. 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안을 파기 위해서 투명하게 보이게 뷰를 조금 바꿔주었는데요. 이 도형의 안쪽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야 그냥 쉽게 팔 수 있지만 특정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요. 컨트롤 CV를 해서 같은 도형을 이렇게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홀로 만든 다음에 크기를 줄이게 되면요. 그리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도형을 정렬을 모두 가운데에 정렬을 하게 되면 일정 두께만 남기고 이 안쪽 도형들이 그룹을 했을 때 모두 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형 같은 경우에 위에 뚜껑이 닫혀 있어서 투명을 빼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위에를 뚜껑을 잘라서 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이 똑같은 일정 두께를 남기고 파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컨트롤 D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볼 수 있게 투명으로 해 놓을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같은 도형이 같은 자리에 복제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홀 도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도형의 크기를 줄어드릴 건데요. 도형 크기를 줄일 때 Shift키와 그 다음에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줄여줍니다. 그러면 도형의 가운데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줄어들고 또는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룹을 하게 되면요. 얘 역시도 한번 위에를 제가 잘라볼게요. 앞에 방법처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정렬을 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이제 조금 모델링이 손에 익숙하다면 컨트롤 D와 Shift Alt키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쉘처럼 안쪽을 팔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쉘을 조금 기능을 한번 응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두께만 남기고 나머지 모형을 없애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토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도형이요 하나의 그룹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이용한 다음에 이제 홀 도형 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Shift와 Alt키를 눌러서 가운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일정 두께만 벽을 남겨 놓을 거예요. 이렇게 파서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게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귀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도형에서는요, 만약에 일정하게 테두리를 남기고 싶다 하면요, 이걸 그룹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체 도형 각각이 풀린 상태에서요, 각각을 컨트롤 D를 눌러서 구멍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쪽 귀도 컨트롤 D 하나 만들고 구멍 도형 만든 다음에 크기를 줄이고 줄일 때는 Shift Alt 키 같이 누르고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또 여기도 도형을 컨트롤 D를 하고 구멍을 만든 다음에 Shift Alt 눌러서 조금 줄여준 다음에 키우면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룹을 만들기 전에 토끼를 원래 있던 토끼 도형을 하나 복제를 해 둘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형을 보면은 제가 한번 그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외곽의 두께만 남기고 지금 모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런 도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하나를 복제해냈던 도형을 두 도형을 높이를 다르게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딱 맞죠? 같은 도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에는요 각각 도형을 홀 도형을 이용해서 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쉘, 벽 두께를 남겨서 모델링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